11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11월은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 해 동안에 뿌렸던 모든 씨들이 다 거두어지고 또 영육 간에 많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저는 13주 동안 교회의 비전이란 주제로 이 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고 하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교회는 이 땅의 평화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이 땅의 평화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독일의 방문을 통해서 독일이 동독과 서독을 통일함을 통해서 평화를 이룬 그 독일의 모범을 배우기를 위해서 독일에 갔었습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독일에 가서 4박 5일 동안 거기 있는 목사님들 또 통일을 이룬 외무장관 혹은 뭐 대학 교수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서 독일 통일의 원동력과 원인이 뭔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했습니다. 많은 토의와 많은 토론하는 가운데 특별히 베를린 장벽을 갔던 것은 큰 경험이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1961년에 동독 사람들이 서쪽으로 막 난민처럼 탈출하니까 동독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동독 정부가 세운 장벽이 바로 베를린 장벽입니다. 높이가 한 5m쯤 되고요. 원래 그 위에는 전기 철조망이 흐르고 있어서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120km 되는 거대한 장벽을 설치했는데 역사를 위해서 조금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방문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 벽에 손을 얹고 이 동독과 서독의 평화를 만들어낸 이 베를린 장벽이 우리 민족의 장벽도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장벽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탈출해야겠다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보고 나를 끌어올려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만약에 동독시대라면 금방 체포돼서 감옥에 갈 사건을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사건을 제가 범한 겁니다. 물론 이건 그때 그 장벽인 건 맞지만 실제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벽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동독과 서독의 장벽을 무너뜨린 베들레헴 장벽을 무너뜨린 주님이 우리 한반도의 장벽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 45년 만에 평화를 이룬 독일처럼 우리나라가 70주년을 향해서 가는데 반드시 이 나라도 통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함께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평화를 주제로 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 18절의 말씀이 특별히 가슴에 묻어왔는데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화목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게 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마땅히 너희가 화목한 사람이 되어라. 화목의 직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화목의 사명을 주겠다. 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화목의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얘기.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도 통일로 갈 수 없을까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평화가 통일보다 앞선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평화가 통일보다 먼저입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성경적 평화, 성경적 통일이 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든 통일만 하면 된다. 통일이 최고의 선이다. 그리고 통일을 막는 건 어떤 것도 악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물론 통일에 대한 좋은 생각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이겠지만 이렇게 통일을 성급하게 생각함으로써 통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가 그래서 통일을 말할 때 성경적인 통일을 먼저 이야기해보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통일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통일을 세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통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국토의 통일. 국토의 통일은 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휴전선 물어내고 휴전선을 걷어내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국토의 통일이다. 자, 두 번째 통일이 뭔가 하면 사상의 통일이다. 남쪽의 자본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잘 대화를 해서 제3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데올로기의 통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통일이 있다. 이 성경적 통일은 뭐냐? 이건 화해다. 성경적 통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선은 그대로 있고 사상은 그대로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용서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먼저 돼야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된다. 그래서 화해가 평화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 통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가 기초가 되지 않는 통일은 적과의 동침이에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않는데 통일을 이루면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두 부부를 억지로 신혼방에 집어넣는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유고슬라비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하는 나라들이 억지로 정치적으로 통일했다고 행복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구소련 보세요. 구소련이 서로 소비에트 연맹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다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왜 그래요? 그 속에 화합과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통일만 한 거예요. 물리적인 통일만 가지고 충분한 통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성경이 말한 통일이 뭐냐? 오늘 말씀은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한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평화를 말할 때 우리에게 평화의 사명이 있다. 교회가 평화의 직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신 분을 소개한다.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평화의 사역이다. 이거 평화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대신하여란 말이죠. 여기 14절과 15절에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게 대신하여. 다 같이 대신하여. 이 대신했다는 말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서 대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 내가 죄가 없지만 대신 죽어주는 거야. 이게 대신이죠. 대신 죽어주고 대신 사과하고 대신 희생하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신하는 사역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의 사명을 갖기 전에 먼저 할 것은 이 세상에 화목자로 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을 따라가야 진정한 통일이고 그분을 따라가야 진정한 평화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서로 십자가상에서 화목을 하게 했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된 거란 말이죠.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란 말이죠.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이 사실을 기초해야 그래야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평화를 운동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말해요. 아, 운동권이 아니니까 나는 평화 안 먹는다. 내가 운동권이냐? 하면서 평화를 마치 평화하는 거를 평화운동이 운동권이 하는 것처럼 안다 이거죠. 여러분 통일이든 평화든 운동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왜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운동권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운동권 별로 없잖아요. 보니까 두 명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만 통일하면 언제 통일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통일의 신학을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인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나타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평화죠.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9절로 가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것이요. 우리 화평의 주제가 마음이 청결한 것보다 뒤에 나와요. 이게 마음의 청결이 먼저인 거예요.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없애시고 그분이 평화의 사자가 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서 청결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평화꾼은 누구냐? 믿음 좋은 사람. 진정한 의미의 통일꾼은 누구냐? 신앙 좋은 사람이죠. 기도 많이 한 사람, 믿음에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죠. 기도도 않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 별 의미가 없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통일은 말이죠, 함께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살아야 돼요. 가족과 민족을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함께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평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통일은 함께 사는 것이다. 평화는 함께 사는 목적이다. 함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함께 사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가 평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통일로 갈 것이냐? 통일을 이루는 첫 번째 걸음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 통일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시작. 통일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통일의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왜 그럴까? 결국 통일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 오늘 말씀 18절, 19절 보니까 평화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독일 가서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어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통일을 이루겠을까? 독일 사람의 독특한 어떤 능력일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통일을 이루겠을까? 45년 만에 이것을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빼고, 기도를 제외하고 독일 통일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45년간 독일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통일을 달라고, 이민족의 화목을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 많은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라이프니치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는 1165년에 세워졌어요. 지금 960년 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평화의 기도를 시작했던 크리스천 뷰러 목사님은 이 교회 122대 목사님이에요. 약간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 역사가 오래됐는지. 피곤이 덜 풀려서 내가 지금 기침이 자꾸 나오네. 물 한 모금 더 먹고. 이 1165년에 니콜라이 교회가 라이프니치에 시작됐는데 이 교회는 마틴 루터보다 400년 먼저 세워진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죠. 이 교회는 크리스찬 그 바하가, 세바스찬 바하가 거기서 27년간 오르간 반주했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독일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1981년 교인들이 몇 명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날 제일 교회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후 5시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유, 물 좀 더 가져와. 물.
이 처음에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금 35년간 분단됐는데 기도해야지 않겠냐 해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5년간은요 교인들이 5명에서 7명에서 8명, 10명 안짝 모였어요. 5년간은. 그러다 1986년부터 그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들이 보니까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아, 교회가 다 지금 숨죽이고 있는데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다. 그 사실에 감동받은 젊은 청년들이 대거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1986년 기도회 시작한 지 5년째부터는 500명, 600명, 70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86년 이후부터는 이제 공산당 정부가 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크리스천 뷰로 목사님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28명의 감시원을 붙여요. 28명의 비밀경찰을 붙여가지고 목사님을 추적하고 아주 괴롭히는데 설교회 때마다 늘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거야. 저 뒤에 앉아 계셔요. 28명의 비밀경찰이. 그러면 뷰로 목사님이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정부에서 파견돼서 오셨습니다. 아, 이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고맙게도 그분들이 스스로 교회로 오셔서 설교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수 보냅시다. 우리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기환원들입니다, 그분. 지금 박수 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깜짝 놀랐죠. 아,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있거나 말거나 뷰런 목사님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제 기도에 못하도록 교회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데 경찰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교회 들어간 사람의 실운을 조사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게 감시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2,000명까지 올라가겠어요. 2,000명. 이야, 엄청난 감시를 뚫고 2,000명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교회로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1989년 어느 가을에는 2,000명이 예배드리고 다 밖에 나갔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밖에는 5만 명의 사람들이 2,000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5만 명의 시민들이 전부 촛불을 들고 자기 조국의 독립, 통일을 위해서 전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교인들을. 교인들이 나가니까 같이 합세해가지고 촛불을 들고 행진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5만 명, 6만 명, 7만 명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와, 독일 정부에서 이제 동독 정부에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이 어떻게 하면 좋냐. 다 죽일 수도 없고. 아, 이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데 한쪽으로는 사람들이 막 서독으로 탈출하고 한쪽으로는 여기저기 교회에서 기도회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동독 정부가 내각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게 이제 이 동독 사람들을 서독으로 자유스럽게 여행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정부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여행을 허가하겠다. 서독으로 가는 거 허가하겠다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신문기자가 그 얘기 듣고 언제부터 이것을 하겠습니까? 언제부터 허락하는 겁니까? 했더니 신문기자가 당황해가지고 아무 준비가 없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당장 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당장 하겠다고. 근데 사실은 그 대변인이 그 전날 술을 많이 먹고 취해 있었다는 거죠. 술을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당장 시행하겠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전 국민이 TV로 보고 있었던 거죠. TV로 보던 모든 국민들이 당장 자유여행을 실시해 주겠다니까 모두 모여가지고 이 베를린 장벽으로 모여가지고 그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은 서독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발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발포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위에다가 전화하고 물어보니까 제일 위에 고르바초프가 있잖아요. 고르바초프가 어떤 사람이에요? 발포하지 말라. 발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총에 맞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평화롭게 베를린 장벽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1년 후에 1990년 10월 3일 우리는 개천절이지만 그 사람들은 10월 3일 통일을 했거든요. 통일절에 드디어 통일을 이룬 거예요. 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보았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뭐 이런저런 통일운동을 많이 했겠지만 나 그것이 통일을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통일을 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역학관계, 얼마나 많은 사람 다른 나라에서 반대하고 그 많은 복잡한 그런 방정식을 뚫고 통일에 이르게 된 건 사람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힘이 없었잖아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겼잖아요. 그때 성경 출애굽기 17장이 뭐라고 기록했나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보호자를 향해 손이 들렸으나, 손이 들렸어요. 다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보호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손을 내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기도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요즘 독일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하겠군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보니까 그동안은 정신없이 자기들 민족도 분단됐기 때문에 자기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통일되고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 보 여기 독일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통일시켜달라고 이제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킨 것처럼 한국의 민족들도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부끄럽고 감사했어요. 부끄러운 건 뭐냐? 우리 너무 통일에 관심이 없어요. 정작 우리 민족은 통일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그 조금 더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민족 같아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생각 다 잊어버리고 기도는 뭐 기도는 안 한 건 물론이고 근데 우리는 왔는데 독일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또 감사해요. 이야, 고마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다른 민족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 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독 이 공산당 간부가 통일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공산당 간부가 통일된 뒤에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그 모든 상황을 준비했다. 그러나 촛불과 기도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 촛불을 켜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우리의 모든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 동독 사람들은 소련을 등에 업고 무력으로 서독을 빼앗아서 무력 통일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바람에 기도하니까 다 우리의 계획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먼 훗날 우리 북한 공산당 간부도 아마 이런 고백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한을 먹기 위해서 무력 통일하기 위해서 미사일도 만들고 핵도 만들고 별짓을 다 하고 다 준비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자 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무질서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서는 하나님 자신의 손이다.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자, 희생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희생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 보면요, 빌립보 2장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처복종시켰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될 거는 기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독을 살리기 위해서 서독교회가 했던 일은 정말 눈물난 것이었어요. 이 서독교회가 동독과의 화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 많은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방문했다. 자진 방문. 이 동독에서 서독 오는 것은 방문이 불허되지만, 그러나 이 서독에서 동독에 오는 것은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서독 교인들이 동독을 자주 방문했다. 자주 방문해서
이 교류를 계속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그냥 교류를 가진 게 아니라 동독교회와 서독교회가 자매교를 맺은 거예요. 자매교련. 그래서 모든 교회끼리 서로 자매교를 맺은 거예요. 자매교련. 그 동독과 이 북한의 차이가 뭐냐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동독은 교회의 존재가 엄연히 존재했어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 땅을 지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산당일지라도 교회를 함부로 손대지는 않았어요. 비록 자기들이 무신론자지만 교회를 손대서는 안 된다는 서구적 이 전통이 머릿속에 쌓여 있었던 거죠. 이게 그들의 장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없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뼈아픈 아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목사가 있어요. 자꾸 방공운동하고 뭐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런 목사는 공산당 입장에서는 눈에 가신데 이거를 죽일 수 있거나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목회자는 교회에서 치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불법을 행할 때만 감옥에 집어넣는데 목회자들이 불법을 행할 때가 있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뻔히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공산당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교회가 더구나 서독교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독교회는 세계교회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독은 서독교회, 서독은 세계교회 하니까 동독교회를 진압하고 함부로 하면 전 세계교회가 들고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이것이 동서독교의 통일의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우리 민족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어렵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서독에는 목사님들이 이 동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독에는 목회자들이 서독의 편안한 목회 환경을 버리고 동독의 자기 형제를 위해서 동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많은 목회자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메르켈 총리 아버지, 지금 독일의 여자 총리 있잖아요, 메르켈 총리.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분이 함부르크에서 목회하다가 동서독이 분단되자 어린 딸을 데리고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를린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 28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켈이 훌륭한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정신을 배운 거예요. 이 민족의식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독에서 또 가난하게 자랐고, 본인이 가난하게 자라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잘하는 거야. 그 아버지 덕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물질적인 지원. 이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지원했냐면 45년간 대략 보면 51억 마르크. 51억 마르크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17조. 여러분, 17조라고 하는 돈을 서독 정부가 보낸 게 아니라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에 보낸 건데, 서독 교회라고 부자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다 망했기 때문에,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다 망한 거예요. 다 부서진 거예요. 서독은 안 부서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독 교회도 어렵지만, 자기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모금해가지고 동독교회 살리자고 보낸 돈이 17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독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루었는데, 이번에 강의했던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강의했던 목사님, 베르너 크레첼 목사님. 이 베르너 크레첼 목사님 강의로 왔는데, 처음에는 인상이 고약해서 나치의 친위부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어떤 괴뢰범 같은 사람만 왔나 했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분이 원래 서독 사람인데 이 동독과 서독이 그 분리될 때 자기 동생과 함께 스웨덴을 여행 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을 여행하는데 동독과 서독이 막혀가지고 서로 이제 오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생각하는데, 자기 동생은 서독에 남겠다, 서독에서 살아가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신학생이었는데, 20대, 30대. 자기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건데, 어디서 목회할 건가 생각하다가, 가장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 하겠다. 그럼 어디냐, 그게? 동독이다. 동독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고, 목회자도 별로 없고, 교회도 또 어렵기 때문에, 내가 서독에서 편하게 목회하지 않겠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은 소독에 남고 자기는 동독으로 들어갔어. 동독으로 들어가서 한 30년 이상을 동독의 공산당 치하에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다 얘기하면 며칠 동안 얘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두 가지만 얘기해달라니까 첫 번째는 네 남매가 있는데 사남매가 있는데 이 사남매가 다 공부자라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 자기가 공산당에 가입을 안고 공산당 청소년 연맹 같은데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대학에 못 보냈다는 거죠. 대학에 보낼 때 성분이 안 좋으니까 대학을 못 보내게 되고 이 사남매를 전부 직업학교를 보내게 돼요. 대학을 못 들어가게 하고 직업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마음이 아픈 거죠. 왜요? 이 아이들이 서독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받게 했다면 충분히 대학도 들어가고 박사도 되고 그럴 능력을 가진 아이들인데 동독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못 들어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동독 서독에 자기 친척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셔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동독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밀스럽게 갔다 왔는데 불법으로 체포돼가지고 보안법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씩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아주 거기서 고생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동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공산당까지 가슴에 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껴안고 살다가 드디어 통일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저는 우리 북한의 교회에서 남북이 가로막힐 때 북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남쪽으로 왔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고난받는 북쪽의 형제들을 생각해서 월북했다는 목사 얘기는 못 들었어요. 물론 없지는 않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발표를 못했을 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성장시켰지만 남해 있는 사람이 북으로 가서 내가 죽겠다 그러고 간 사람이 얼마나 있나. 그런데 동독과 서독의 통일의 원인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자기의 일신상의 행복이나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민족과 함께 살겠다고 스스로 동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일 많은 불이득을 당하면서 통일까지 이르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그분하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번 초청하겠다. 한국에 초청하겠다. 당신이 당했던 고난과 역경을 한번 간증해달라 하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저기 한번 오겠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희생의 대가를 통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이 통일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리와 독일을 비교하며 생각했어요. 이야, 어쩌면 독일 서독과 동독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뭐냐면 서독과 동독의 같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양쪽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힘이 돼서 연합해서 통일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한편 또 그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긴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북한이 뭘까 하는 질문을 제가 잠깐 하면서 두 권사님을 떠올렸는데 이 한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며느리가 둘이 있어요. 며느리가 둘인데 큰 며느리는 좋은 대학 나와서 인테리어예요. 뭐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몸이 약해. 가난한 집에서 왔어요. 몸이 매우 약해요. 시어머니가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도 몸도 약한데 시어머니 몸이 약한데 이 둘째 며느리가 아프니까 늘 자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집에 가서 뭐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늘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만 해. 그런데 멀은 날 보니까 이 어머니가 건강이 회복됐어요. 회복되는 원인이 뭔가 했더니 둘째 며느리 때문에. 큰 며느리는 아무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지가 알아 잘 살아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효도는커녕 늘 도와줘야 돼. 그런데 어머니가 도와주다 보니까 어머니가 건강해진 거야. 이 도와주다가 건강하게 된 거지. 이 도와주면 신비, 이 도와주면 손해를 봐야 되는데 도와주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큰 며느리는 안 도와주다 보니까 큰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가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 제일 좋은 효도는요, 부모님을 가만히 앉혀놓는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할 일을 주는 효도, 부모님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거, 이게 좋은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권사님 또 하나 있는데 그 권사님 뭐냐면 딸이 있는데 그 권사님도 몸이 약한데
그 딸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요. 정신병자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동네방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딸을 늘 쫓아다녀야 돼. 늘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뭐 밥도 먹여야 되고 막 얼마나 많이 고생해요. 평생 딸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딸이 죽은 뒤에도 10년을 더 살았어요. 오래오래 살았어요. 내가 이 두 건의 사건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아, 어쩌면 북한은 우리에게 둘째 며느리 같고, 어쩌면 북한은 우리에게 정신 나간 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 때문에 어머니가 속상하고 고생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많이 줘야 되지만, 오히려 많이 주다 보니까 어머니가 건강해진 게 아닌가. 북한은 우리에게 받아서 살지만 우리는 주어서 사는 거죠. 우리가 늘 주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돼요. 주는 게 사는 거예요. 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속담이 뭐예요? 가마 타고 가는 사람은 일찍 돌아가시고 가마 메고 가는 사람은 오래 산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주는 게 손해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 많은 물질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텐데, 북한에 안 주는 것을 쌓아놨으면 더 부자가 될 텐데, 절대 부자가 될 리도 없고요. 그것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차피 우리의 딸이 병들고 어차피 우리의 며느리가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좋은 건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돌봐주면,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돌봐주다가 누가 축복을 받냐면 어머니들이 축복받는다. 어머니들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해의 축복, 저 아픔의 역설, 우리가 아플 때 건강해지고 우리가 도와줄 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도와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한을 걸거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는 건 순간적이에요. 독일도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통일이 온 거예요. 콜 수상 때 통일했잖아요. 그 수상 자체가 말하고 앞으로 20년 지나도 독일 통일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통일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죠? 오히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통일보다 중요한 건 평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면 통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통일운동하지 않아도 두 나라 사이에 너무너무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때를 봐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통일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통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늘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많이 주고 많이 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남북관계 안 주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주면 우리가 안 줬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된 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부자가 됐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면 복을 받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교회가 반드시 화해의 사명, 성도는 아름다운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북의 아름다운 관계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참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참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 잘 견디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 통일의 선물을 어느 날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평화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통일이오니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이 주므로 우리가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